안녕하세요. 한국전력기술 전력기술연구원 원전기술연구소의 신영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뭐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 오늘 뭐 인터뷰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들 촬영하면서 많이 피곤했다는 것 밖에는. 아, 저도 열심히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니까 바로 검색해서 넘어가실게요. 30만 원 받고 제가 한국에 해주시면 저희 팀에서 준비한 기념품 들으셨어요? 포장되어 있다는 것 밖에는 네, 저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는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이름? 신영훈? 27살? 온순한 편? 생일? 1월 22일 265mm? 별명? 앵무리 네? INFJ 캐릭터? A형? 취향? 촉구? 빠 제스처? 오늘 밥이 제육 덮밥 최근 터치는? 뉴진스의 하이퍼니? 아, 커플 긴장할 때 나오는 손버릇 같은 거?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성격. 여행 가고 싶은가? 탕수? 네, 이제 최고예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어렸을 때 장면인가? 공학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패션인데. 패세. 엄마한테 한 번. 항상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한테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이었죠? 7점 정도? 내가 지금 영상 촬영을 후회하고 있다. 약간 좀 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숙사 생활 한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고 있는, 하고 싶은 도회 아니면? 기타 회. 우리에서 최고 작품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입사 전과 후 인상 차이가 있다면? 딱딱한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내가 딸 자식 기계. 원자력 기사, 방사선 동영소, 취급자 일반 면허. 면접에서 잘 필살기. 솔직한 답변? 긴장 많이 해서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촬영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안에는 어떻게 좀 끊어보지 않았을까요? 네, 좋습니다. 스피드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되게 풀리셨나요? 네, 많이 긴장 풀렸습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네, 충분히 독특해 보인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원자력 직무라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재해 등을 분석하여 더욱 안전한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업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방사선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사선 방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처럼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R&D 업무를 진행하시는 연구원분들도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자력이라는 전공이 선택한 계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제가 물리나 화학 같은 이런 과학 과목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원자력 핵분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그 전공을 바탕으로 원자력 사업과 관련한 우리 회사의 원자력 직렬로 취업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중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렬이 직렬인 만큼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전문 역량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저도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전문 역량을 쌓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 동영소 취급자 일반 면허나 원자력 기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였어요.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디테일한 전문 역량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자격증 준비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필기시험이나 면접에 있어서도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추가적인 부분인데, 일단 저희 회사분들 사실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성과학과라고 꽤 계시는데, 원자력공학을 지원하신 분들이 반드시 성과학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학사 출신으로 저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직렬이 직렬인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석사나 박사 학위 등을 취득하는 것도 정말 유리하고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회사에 취업하셔서 더욱 전문 역량을 쌓고 싶으시다면 그때 와서 석사나 박사를 선택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있고요. 처음에는 저도 좀 지방에 서울에 살다가 지방 내려와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면서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육 동호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축구, 테니스, 농구와 같은 다양한 체육 동호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걸 즐기시면 더욱 즐거운 김천살이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동호회 하나 같이 들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까도 인턴하면서 동호회 말씀해주셨죠. 그렇죠. 네. 회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강점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면 한국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 회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른 회사랑은 다르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계는 저희 한국전력기술이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설계된 고리, 월성, 한빛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미국의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APR-1400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도면을 직접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발전소를 직접 설계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서 자신이 직접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은 정말 뿌듯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 저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말씀드리면 PC오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PC오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서 10시부터 3시까지의 근무 코어 타임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유연하게 회사 생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근무 시간을 늘리고 또 일이 적을 때는 근무 시간을 줄여서 유연하게 근무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낼 때는 정말 스스로 워라밸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주말버스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회사 주말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서울과 김천을 이어주는 회사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회사 생활 하시면서 자유롭게 서울과 김천을 오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영상 촬영 처음에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으셨어요? 정말 재밌게 촬영 잘했습니다. 처음 보신 걸 촬영 잘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와라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힘들 때도 좌절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취준생분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는 거 많이 하시면서 즐겁게 취업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 좋습니다. 처음 말씀해 주셔서 저랑 정말 제스처, 제스처의 단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 스피드 인터뷰 성공하셨어요. 저희 팀에서는 작은 손으로 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호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